자, 여러분이 지난번에 내 팔을 잠시 봤습니다. 자, 내 팔이 지금 대충 네 종류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내 팔을. 자, 근데 이제 이 베타파는 여러분 뇌, 이 베타파가 흐르면 자꾸 잡념이 알파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이따가 하고 그 다음에 이 델타파가 되면 자꾸 졸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시타파라는 파가 되면 여러분이 정신이 없어요. 자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고 뭐예요? 몽롱해가지고 소위 최면에 걸린다 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뇌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뇌파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다 잊어버렸어. 뇌파는 전기적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전기 에너지가 우리 뇌에서 흐르는 그 형태. 이 뇌파가 어떻게 바뀌어요? 배울 때는 좋다 그래놓고 좀다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자, 뇌파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요. 이거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물리적 에너지는 이 뇌파는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영적 에너지로 변화가 되죠.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 스스로는 내 뇌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뇌파가 바뀝니다. 그래서 좋은 정신님 성령, 좋은 뜻,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이런 것이 들어오면 뇌파가 알파파가 됩니다. 내가 억지로 알파파로 만들자 안 돼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뭐예요? 어떤 영적 에너지가 내 뇌파를 조절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즐긴다든가 강의를 들으면서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뇌파는 뭐예요? 베타파에서 알파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그 다음에 이 베타파가 더 나쁜 파가 되면 무슨 파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감마파가 된다고. 여러분이 감마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감마파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다 잊어버렸네. 네. 마누라가 자꾸 뭐예요? 그만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잔소리 잔소리 하면 남편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요. 남편이 스스로 혼자서 자기를 감마파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뇌파대로 뇌파의 지배를 받고 결국 뇌파는 우리 몸으로 내려가면 무슨 파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생체 전자파.
이게 다 그래서 어저께 김성욱 씨 말대로 사람들이 자꾸 안다고 안 들어요 강의를. 그런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이게 들을 때 그 맞아 이랬던 것도 여러분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도 잊어버립니다. 네. 저도 참 그 제가 요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쭉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지 그게 그래서 자려고 누워도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책을 좀 열어봐야 되겠다 하고 턱 열어보니까 제가 한 7, 8개월 전에 그게 궁금해서 그거를 그 책에서 보고 야 맞다 하니까 밑줄까지 쳐놓고 그랬던 걸 또 잊어버렸어 세상에. 네. 그래서 저는 안 잊어버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제가 중요하다고 아 이거야 맞아 아, 이게 맞는 말이야.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의견이 각 신학자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다른데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게 이제 많이 다시 깨달아지기 때문에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그걸 다시 깨달았는데도 또 잊어버렸어.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틀림없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이거 그렸잖아요. 뜻 그렇죠? 이 뜻은 영이다. 뜻이 뇌에 들어와서 뇌파를 형성하고 이 뇌파가 생체 전자파를 결정해서 결국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을 막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간추릴 수 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공포증 그렇죠? 무슨 고소 공포증 이제 공포증 상태를 지나가서. 나중에는 무슨 문제? 공황 뭐예요? 장애라는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공포증에 시달려 봤어요. 무슨 공포증이냐 하면 암 공포증입니다. 근데 이제 공포증보다 더 이제 심한 것이 공황. 공포가 지나서 뭐가 돼요? 공황이 돼요. 그런데 황자는 무슨 황자예요? 황당하다 할 때. 이거는 그냥 공포는 무섭다 이건데, 공황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아! 이렇게 막 너무너무 황당하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애라는 것은 조절이 잘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되게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으아! 할 필요가 뭐예요? 전혀 없는 건데 옛날에는 뭐 이 정도 같으면 뭐 하고 대충 끝났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막 어떤 경우 까무러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포감이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앞에 끼어 들어오면 아이 자식 막 이러고 끝났는데 이제는 뭐예요? 막 내가 막 너무 화가 나가 내 주먹으로 내 차 뭐예요? 유리창을 막 깨. 그만큼 그럴 일도 아니야.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 옛날에는 그 분노가 어느 정도 조절이 뭐예요?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때문인지 몰라도 이 분노 조절이 안 돼.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고 뭐 그러고 이제 끝나면 돼.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끝난 그런 경우에도 그냥 주먹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먼저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쇠고랑 차고 그런 사람들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은 인간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조절될 때는 왜 돼요? 자, 잘 생각했어요, 이게 질문을. 자, 우리는,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나 속에는 두 나가 있다. 그렇죠?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 나는 담배 피울 때가 뭐예요? 제일 행복하다. 나보고 담배 끊으란 말 하지 마, 상구야. 알겠지? 그러던 친구가 이제 다 앉아 피우고 꽁초를 탁 끄면서 뭐라 그래요?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자, 우리 나는 한 사람이야. 근데 이 한 사람의 나 속에 담배 끊기 싫은 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끊어야 된다는 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그 두 나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속에 두 나가 있다는 말은 결국 나는 이중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차 몰고 나가다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뭐 어떻게 됐다고? 옆차 백미러를 깨고 지나갔다 이거야. 근데 이제 한 이상구는 뭐라 그래? 토끼라.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또 한 이상구는 뭐예요? 아니다. 괜찮아. 저도 그 같은 그러니까 토끼려는 나, 그게 아니라는 나. 그러면 그게 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토끼라는 나는 사실은 내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나보고 토끼라는 악령이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것은 진실의 진리의 영이 아닌 거짓의 영, 소위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보고 뭐예요? 상구야. 번호를 남기고 가야지. 그것은 소위 우리가 성령, 뭐 흔히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대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토끼라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음성이었다. 그래서 그 영들,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 정반대되는 영들,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영,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영, 그 다음에 악령, 그런 놈은 죽여버리라는 영, 이 사이에서 인간은 선택을 하게 돼 있다. 그 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뇌파가 뭐예요?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지니까 생체 전자파도 달라지니까 내 유전자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대로 과학자들이 우리들의 인간의 유전자는 결국 선택에, 예. 네. 선택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결국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에 반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자, 그 제가 그 백미를 깨놓고 이제 간대. 그래서 차를 세워서 자 전화번호를 백미러를 이렇게 깨서 죄송합니다. 이리로 연락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목소리가 참 행복한 목소리야. 저는 무슨 목소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좀 조심을 하시지, 어쩌고, 막,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잘 감당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아, 이 사람이, 여보세요? 백미러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댁이 누십니까? 근데 아주 밝아요. 그래서, 제가 백미러를 깼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행복하지요. 그렇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일생 동안 이런 일을 한 서너 번 당 누가 긁어 놓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 네 번 당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해줬다 이거지. 사람 취급 안 했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제 오늘 일생 동안 처음으로 댁이 누신지 모르겠지만은 댁이 나를 사람 취급을 해줘서 참 고맙대. 이야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 왜요? 긍정적이야. 그게 자기의 백미러가 깨졌는데 그게 긍정적인 상황이요? 부정적인 상황이요? 그 부정적인 상황이야. 그 부정적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돌리는 이런 사람은 뉴스타트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은 분명히 건강할까 안 할까? 분명히 건강합니다. 꽁 하고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꾸 누구냐 이름을 대래요. 통성명하고 지내제. 그래서 제가 이상구 박사로 그랬더니, 와, 가문의 영광이래. 그러면서 뭐요? 엔돌핀이 더 나와. 자, 사람 취급을 해줘서 고맙다. 이상구 박사. 와, 가문의 영광. 백미러 깨지고 유전자 막 켜져.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살 줄을 뭐예요?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참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되고 되자고 아주 결심을 해야만 될통말통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을 항상 뭐예요? 좋은 영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사에 다 자꾸 좋은 쪽으로 어떻게 매사에 이 좋은 뜻, 그렇죠? 여기에 성령, 이거 긍정의 영을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리 긍정적이라, 긍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꼭 부정적인 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보면 뭐,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합니까? 니 와 그러노? 니 도대체 와 그러노? 이 긍정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그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신이 삐뚤어졌다, 빼딱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 자, 자,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지금 잠은 안 돼. 그래도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립니다. 왜 졸려요? 나 지금 잠 안 돼. 지금 운전 중이야. 지금 빨리 도착을 해야 돼. 지금 여기서 한숨 자고 가면 졸음 쉼터에서 한 30분 자고 가면 너무 늦어. 그럴 시간이 뭐요? 없어. 나는 자기 싫어. 나는 잘 시간도 없어. 나는 자려고 하지도 않은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왜 와요? 여러분, 참 이 뉴스타트를 해보면 재밌습니다. 참 이 똑같은 질문을 제가 자꾸 하는데도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문제인데. 자, 여러분 간밤에 잠 잘 잤어요. 충분히 잤어요. 하나도 안 피곤해. 그래서 아침 식사 잘 하고 이제 아침 강의를 듣는데 제가 이제 무슨 강의를 해, 아시겠죠? 강의를 하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졸아요. 그 나중에 물어보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박사님, 그 이유 없이 갑자기 졸리더라. 갑자기 졸린 이유는 뭐예요? 뇌파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내가 졸고 싶은 게 아니야. 왜 뇌파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예, 그 강의가 그 사람에게 참 중요한 강의인데 악령이 그 강의를 듣지 뭐예요? 못하게 하려고 그 영적 에너지로 내 뇌파를 확 바꿔버려, 델타파로 바꿔버려. 아, 난 강의 좀 듣는다. 모든 게 내 마음, 인간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잡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악령이 내 뇌파를 베타파로 자꾸 만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잡념 그만하고 싶어. 머리를 막 흔들어. 안 돼요. 무슨, 악령이 떠나기 전에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뭐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뭐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황장애,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간 거는 그건 내가 내 주먹을 내가 나가서 한 방 맥인 게 뭐예요? 아니라고 이 말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피우면서 나는 담배 없이 못 살아.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라? 그거는 악령이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왜 악령이 하는 말이에요? 그 악령이 나를 뭐요?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이기 위하여 담배 맛이 끝내주게 느끼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담배를 다 피우고 꽁초를 끄면 이제 담배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야, 나 담배 끊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거기에 맞아. 이래서 우리는 왔다리 뭐요? 갔다리 하면서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 경우를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정신 못 차린다는 거죠. 정신은 결국 누구라? 정신이 바로 하나님이야. 정한신. 그러니까 정신이 딱 차려지면 딱 들면 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뭐예요? 않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뉴스타트 강의를 딱 들으면 정신이 딱 차려져서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래서 그거를 딱 선택하고 딱 가는 것이 정신 차리는 거지. 그런데 강의 들을 때는 뭐예요? 박수거장 다 치고 해놓고서는 또 방에 들어가면 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게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없어. 이게 왔다리 갔다리가 문제지. 그래서 이제 그 왔다리 갔다리의 원인이 왜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뭐 공황장애고 뭐 공포증이고 그 해결 방법이 없으면 뉴스타트 못 한다는 얘기지.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됐어? 와, 한다고 그래 놓고. 잠을 못 잤어요? 왜? 잘 잔다고 그래 놓고, 이제 또 들어왔구만. 그래요. 잘 나가다가도 또, 또 악령이 나를 하면, 내가 확실히 깨달았던 것 그때 그것도 다 잊어버려요. 예?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예, 여러분, 이 회복 얘기를 하는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생명의 기적적인 치유를 일으킨 사람들의 다 특징은 뭐예요? 강의를 어떻게? 네, 계속 거기 강의에 집중. 그래야만 이 잡념이 못 들어와요. 이 악령들이 들어와서 나를 잡념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부반장을 시켜도 뭐요?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웃는 연습부터 시작했다. 거울을 놓고. 그러니까 어떤 놈이 뭐라 그랬다? 잊어버리셔요, 여러분?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내가 결국 내가 아니라 악령이죠. 악령이 내가 바뀌지 뭐요? 않도록 그 웃는 연습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라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잘 투병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 투병은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뭐라고요? 악령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책이라, 성경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가 참 좋아요. 왜? 얼마나 좋습니다. 에베소서. 자, 우리의 투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요소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싸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잠이 잘 오다가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악령들이 물러가 있다가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악령들이 왜 쳐들어왔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을 벌이는데, 그 싸우는 방법이 여기 이제 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악령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으로 공격한다? 화전입니다. 화전이 뭐예요? 불화살이야. 불화살. 그래서 불화살로 공격하는데, 이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방패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뭐예요? 방패. 그래서 화살이 쫙 날아온 맞아. 근데 이 방패로 막아야 돼. 즉 잡념의 화살이 자꾸 날아와. 두려움의 화살, 잡념의 화살, 걱정 근심의 화살 자꾸 사단이 막 화를 쏘아 댈 때 나는 뭐 가지고 막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는 방패가 있어야 돼. 믿음이란 건 뭐예요? 생명과 기본 여건을 구비하는 뉴 스타트만 있으면 뭐예요? 걱정할 거 없다라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의 방패. 네. 이것이 이상하게 허물어질 때는 막 공격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방패가 없으면 도저히 이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 두려움을, 공포, 예. 또 괜히 쓸데없이, 옛날 얘기인데, 그 너무, 내 돈 떼먹은 놈 생각이 또 나고, 그래서 사단은 온갖 그것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서 내 혈압을 올리고, 예, 나를 괴롭히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라야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것에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보장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내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믿는다는 건 그건 이상한 신앙입니다. 그건 신앙 아닌 신앙이야. 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장. 자, 보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보장된 것이 절대로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보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무슨 성? 불변성이 있어야 돼. 예, 네. 불변성이 있어야 돼. 변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보장성, 불변성.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조건적이라 해야 돼. 그렇죠? 무조건적이지. 조건을 붙여놓으면 내가 언제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보장성이 없고 뭐예요? 불변성이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확실하게 돼 있을 때 이거를 구원이라,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댕기면서 나는 믿는다. 라는 말이 이렇게 이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란 말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럴 경우는 나는 교회 열심히 댕기면서 나쁜 짓 죄 안 짓고 해가지고 구원 받기를 뭐요 바란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바람이지. 믿음하고 바람은 달라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성당도 댕기고 교회도 댕기고 그래. 그건 잘못 배운 거야. 아시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왜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보장된 게 아닌 것 같고, 변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건 뭐예요? 무조건적이 아닌 것 같고, 뭐 반드시 조건이 있는 것 같고. 자꾸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 엉뚱한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거라? 그게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엉뚱한 생각.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뭐예요? 너는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라.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런데 그게 안 믿기는 거야. 안 믿기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뭐예요? 없다. 그 다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히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믿을 수 없어?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나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나보고 야야,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됐다고? 너 봐봐. 너 저 뭐야 남의 차 백미러 깨놓고 도망가려고 그랬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사단은 공격해서 이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자꾸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구축하면서 이 믿음 자체가 무슨 믿음이 되어야 돼?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넘어져서 일어나려면 여러분
자, 사단이 내 팔을 탁 걸어서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웃기지 마. 내가 팍 넘어져 버렸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 그래요? 상구야, 네가 또 실수를 하고 또 이렇게 넘어졌구나.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너에게 준 구원은 뭐요? 보장되어 있다. 불변이다. 무조건적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래서 또 힘을 받고 일어서는 거야. 하는 자상고에 일어서. 그래서 다시, 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보장되어 뭐예요? 이구나. 역시 불변이구나. 역시 뭐요? 무조건적이구나를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다져나갑니다. 의심하면은 이건 완전히 끝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의심하면서, 하,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글쎄,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신앙은 그거는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을 어떻게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보장해 줬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투구는 무슨 투구를 써? 자, 이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은 앞으로 내가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은 받아서 뭐예요? 투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방패가 있지.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방패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박히면 끝이지. 화살이 나누어서. 그러나 머리는 이미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이 씌워줬으니까 보장되어 있다 얘기지. 그것을 믿는 믿음의 방패로. 이래 힘이 나지. 싸울 힘이 나지.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안 돼서 이런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을 세우기 위하여 이 험난 사단의 시험을 받아가면서 훈련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이거를 잘 사람들이 구별을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황장애를 이기려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이 사실을,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만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싸울 대상은 누구야? 악령이야. 악령이야. 그래서 악령이 나로 하여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하고 이 공포심을 조절하지 못하게 하고 이래서 막 그게 막 과장해서 내가 생각해도 어머머 내가 왜 이렇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악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급속도로 악하게 변해가고 있는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악령 때문이다. 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뿐 아니죠. 이 온 세상에, 특히 대한민국에, 특히 병들이 그냥 특히 암. 여러분 생각하세요. 참, 제가 의사가 된 지 이제 50년이 됐는데,
50년 전에는 대한민국에 유방암 환자 한 사람도 없었다고. 대장암 없었어요. 폐암 환자 볼 수도 없었어.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암은 무슨 암밖에 없었어? 위암, 간암입니다. 그래서 왜 한국 사람은 전립선 암도 안 걸리고, 책 보면 말이야, 전립선에도 암이 생기고, 폐암도 생기고, 미국에서는 폐암 환자가 제일 많다는데, 한국에서는 폐암 환자 하나도 없는 거야. 뭐 유방암 그런데 뭐 유방암 걸려서 오는 병원에 와서 환상. 근데 지금은 뭐야?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 생활 습관이 뭐예요? 먹는 거 다 비슷해. 기름기 많이 먹고, 예, 과식하고, 예, 예. 차 타고 다닌다고 운동 안 하죠. 예. 그러면서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예,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죠. 예.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이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폐암 환자 수도 비슷하고 이제 다 같아졌어. 예. 이렇게 됐다, 이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공황장애 같은 거 걸려서 병원 가면 뭐 줘요? 결국 신경 안정제야. 자, 자 여기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악령을 막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악령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첫째 뭐예요? 구원의 뭐예요? 투구.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믿음의, 예,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 이것밖에는 없다. 이게 없으면 도무지 그 악령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신경 안정제를 쓸 수밖에 없어. 신경 안정제라는 게 뭐예요? 뇌 활동을 어떻게 억제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마비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악령이 그 공포심을 아무리 줄라 그래도 뇌가 뭐예요? 그 약 때문에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심이 마비되고 둔해진 상태뿐이지. 그것이 그 공황장애의 그 근본적인 출처는 뭐예요? 그 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고는 신경 안정제까지는 얼마든지 처방을 해도 악령과 싸울 수 있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라든가, 예, 구원의 투구라든가, 성령의 뭐예요? 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길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공황장애나 분노 조절 장애나 뭐 고소 공포증이나 그 이제 이게 두려워지면 이제 잠도 잘 안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 뇌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아주 그 이상한 파가 있어요. 여기 이건 이제 알파파고, 그럼 이게 이제 델타파, 잠재우는 파. 이 시타파라는 파가 있어요. 이 파가 여러분의 뇌에 이 파가 딱 자리 잡으면 여러분은 정신 못 차려요. 몽롱해져. 자, 이게 무슨, 여러분, 테레비에서 최면술 하는 거 봤죠? 최면술. 이거 귀신 고칼로루스입니다. 예. 네. 사람이 10명 있다, 있어요. 여러분, 뭐, 유튜브 들어가보세요. 최면술, 뭐, 동영상 많아요. 자, 그러면, 자, 최면술, 몇 분 나와주세요. 그래서, 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그, 이제, 의자 턱 앉혀놓고, 최면술 한번 걸려볼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면술사가 뭐예요? 10명 앞에 가서. 하나, 둘, 셋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돼? 멀쩡하던 사람이 뭐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파가 금방 바뀌어버린 거야. 이 시타파로. 베타파이던 사람이 내 파가 순식간에 바뀌었어. 시타파가 되면. 잡념이고 뭐가 없어. 뭐 정신에서 그냥.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둘 셋 하면 또 세 번째 하나 둘 셋 그 열 명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잠들었냐? 아니요. 왜 잠들면 델타파인데 그 사람들 뇌파는 시타파예요. 잠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타파가 돼서 턱 골아 떨어져 있는데. 잠들면 아무 소리도 듣지 뭐요? 못하죠. 누가 뭐 옆에서 뭐라 그래도 못 듣죠. 그런데 이 시타파가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는 전혀 못 듣는데 누구 목소리만 들을 수 있게? 그 최면술을 걸어준 사람 목소리만 들어요. 참 희한.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은 체면에 일단 걸리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고 누구의 조절만 받아요? 체면술사의 조절만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비라 그럽니다, 여러분. 내 정신은 없어. 그럼 완전히 지금 조절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이구나. KBS 1에서 최면술에 대한 특집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지적으로 생기고 똑똑하고 박사 학위를 가진 여성분이 탁 이제 나왔어. 나온데 이제 의자 탁 앉혀놓고 하나 둘 셋 하니까 여자가 뭐야? 그 이제 최면술사가 생 마늘을 까가지고 한 접시 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가져가요. 그 여자는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최면술사가 여자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방금 캘리포니아에서 수입한 아주 맛있는 아몬드다. 먹어봐봐. 그 여자가. 그 생마늘을
어머, 진짜 고소하네요. 사람이란 건 그런 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게 진실의 영이 아닌, 이, 아차 잘못하면 뭐예요? 가짜 영, 네,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면 내 생각에 갈피를 못 잡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들을 조사해. 영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뭐예요? 아니고, 영들과의 싸움이다. 크, 이게, 이긴지, 이 성경만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환자로서, 정말 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치유를 받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 믿음의 방패.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방패야. 악령들이 공격, 그 불화살을 막는 거야. 막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그게 있으면 그것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써야 된다? 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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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투구를 쓰라. 전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아, 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질 수가 뭐예요? 있다고. 크,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지금 싸울 수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면 화살 쏘면 그대로 맞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근데 쓰러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살아봐야지. 뭐 열심히 살아봐야지. 뭐 결과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뭐. 구원의 믿음, 확신 있어 없어? 없어. 그건 벌써 구원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내가 팽개쳐버렸다, 잃어버렸다는 증거예요. 이거를 빨리 회복을 시키자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 낫는 것도 이것을 회복시켜서 낫는 거고,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도 이것을. 그래서 제가 그, 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더 깊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제가 요새는 은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상무 박사님 이제 뭐 75세니까 이제 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은퇴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안 늙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은퇴를 할 수가 없으면 안 늙습니다. 제일 빨리 늙는 방법은 뭐게? 빨리 은퇴를 해야지. 이제 그만 은퇴를 해야지. 네. 그럼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의미가 뭐예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해져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뭐예요? 내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여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것이 뜻 있는 삶이고, 그래서 그 뜻이 내 유전자를, 유전자에게 힘이 돼서 나를 젊고 건강하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나중에, 그러면 이상구 박사는 어떻게 암 공포증을 어떻게 극복했냐?
근데 뭐 얘기해 보면 다 뭐 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또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또 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 다른 형태로 자꾸 이게 재확인하고 재확인하고 또 다시 재확인해 갈수록 나의 믿음은 더욱 더 뭐예요? 확고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뉴 스타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정부정적이 되면 하하하 웃는 연습이라도 뭐예요? 하십시오. 방에서 혼자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릴 것. 그 노래한다고 내 병이 낫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내 병을 낫는 길이야. 왜? 그것이 악령과 싸움에 도움이 된다. 되니까 낫는 길이야. 그래서 여러분, 야,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는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하시면 그런 불면증, 다 공황장애, 공포증, 다 놀랍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막 여기 막 면도칼로 막 여기를 긁고 하다가도 다 여기 와서 이 뉴스타트를 배우면서 다 우리 봉사 중에도 그런 분 있었어. 다 멀쩡하게 회복돼. 이 악령이 떠나가 버리면 사람은 뭐예요? 순식간에 멀쩡해져. 그래서 성경 보면 뭐예요?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예요? 귀신아 나가라. 그럼 나가. 그럼 사람이 뭐예요? 멀쩡.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이 더욱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게 들어옵니다. 그렇지. 이렇게 돼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생명에 대해 생명에 의존하시고 이 기본 여건을 확실하게 구비하는 뉴 스타트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